첫 번째는 신림선 개통입니다. 먼저 신림선은 서울대에서 여의도까지 최소 16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경전철입니다. 기존 교통의 오지였던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영등포와 여의도를 빠르게 갈 수 있는 철도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림선은 신림역에서 2호선, 보라매역에서 7호선, 대방역에서 1호선, 택강역에서 9호선으로 총 4개의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숨겨진 황금 노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난곡선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경전철 신림선의 지선으로 계획된 경전철입니다. 통시기는 2028년입니다. 이 난곡선은 기존 난곡선의 종점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이어지는 연장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난곡선 연장선은 추후에 광명하안동의 우체국 사거리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부선입니다. 서울 북부 은평구의 세전역에서 출발하여 서울대 입구역으로 이어지는 경전철입니다. 최초 난곡선과 같이 2028년에 개통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미정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노선 자체가 신촌, 여의도, 노량진, 서울대 입구 등을 지나기 때문에 신림동에도 직접적인 호재입니다.